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한국경제TV 방송국 위에 사무실에서 현재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뭐 저희 회사에서 녹화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돼가지고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무리나케 뭐그 짬짬이 시간을 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또 구독자 7만 명, 지금 현재 7만 1,900명 정도 되는데요. 더 많이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제가 더욱더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9월 주도주 탑10, 그리고 핵심 기업 탑10 말씀드리면서 또 시장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 또 선점하는, 또 급등할 수 있는 기업들 말씀드렸고, 또 좋게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 외의 종목군들도 눈여겨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성과 보일 거라고 봅니다. 뭐 여기 자체가 저도 사실 이 사무실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뭐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좋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조금 속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왜 영상을 안 올리느냐 하시는 분이 또몇분 계신다고 또 들었습니다. 참, 저희가 이제 최근까지도 이 2차전지 관련해서 꾸준하게 언급을 드려왔고, 대신에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마지막 영상이 6일 전에, 일주일 전에 영상이었고, 그리고 이제 8월 17일 날 저희가 또 이런 핵심 트렌드 시간을 통해 가지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원앱과 유튜브에서 8월 17일 날 2차전지가 바닥이다, 반도체도 바닥이고 자동차 업종도 바닥이다, 현재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지만 수익이 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자 같이 한번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8월 17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20% 이상 상승을 했고, 에코프로 BM 마찬가지로 그때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15% 이상 또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빠졌을 때는 먼저 누구보다 먼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뭐 굳이 오르고 조정을 현재 보이고 있는 와중에 말씀드릴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큰 이슈적인 부분 자체를 못 찾아가지고 말씀을 안 드렸던 것뿐이지, 왜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조정 넣으니까 얘기 안 한다, 그렇게 저를 바라보고 계셨다니 상당히 좀 섭섭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었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많은 영상을 담아가지고 지금까지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겠죠? 최근에 또 저희가 2차전지 한국경제TV에서 1시간짜리 특집 방송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이 뭐 2차전지 이제 얘기 안 하네, 그런 것들 자체가, 물론 이제 그분은 저를 오랫동안 안 보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성을 좀 의심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꾸준히 구독하시고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시는 분들 실망시켜 드리는 부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항상 좋은 정보 제공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구독하기 좋아요 안 하셨던 분들 계신다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 좋아요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차전지 관련된 부분을 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SK증권발 레포트였는데,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부터 철강이 아니라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으로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 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그룹은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것은 최근 들어서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나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그림을 잠시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일 오후 1시 30분 이상로의 텐텐베거 핵심적인 트렌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을 하시면서 트렌드 잡아가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까지도 이제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죠. 지금 불황형 흑자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자, 워낙 약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2차전지한테는 긍정적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선 필선 전략이 바로 이런 IRA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는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주요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 대한 투자 계획, 그죠? 북미 쪽과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양극재와 음극재 상당한 공장들이 현재 착공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지금이 피날레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반을 하는 팩트 자료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셨었는데 오늘 이제 증권사 레포트도 주요 내용 그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포스코 그룹이 특히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 업체다. 단단한 철강 업체다. 그런데 앞으로는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판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구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 철광석 가격도 5월달 대비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판 가격도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에너지의 전략 무기화, 전략 자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2021년도 보면 이제 무형 자산에 대한 유형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적 재산권이 이제 재평가를 받는 시기가 있었던 거죠.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우리가 천연가스 LNG 가격이 한번 크게 급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에너지들에 대한 전략 무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런 자원에 대해서도 국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2차전지를 볼 때 가장 탑티어 S티어는 양극재와 리튬이다. 그리고 A티어에 들어가는 것들이 음극재라든지 또는 니켈 같은 그런 주요 비철금속 소재들을 우리가 A티어로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2차전지 소재 재평가도 마찬가지에 대한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극재에는 배터리에 대한 성능과 주행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 양극재고 음극재는 충전 속도와 수명이라고 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양극재나 우리가 이런 자원 중에서 리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앞으로도 성과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부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아 이거는 못 가네. 아 이 종목군도 별로네. 자, 이 종목은 꾸준하게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용을 써서 조금 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내가 미술을 써서 좀 더 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얘는 꾸준하게 가지고 있고 2000년 관련된 기업들은 주도주 패턴을 보이고 있고 8월 17일날 저가를 찍고 현재까지도 꾸준한 상승을 해오고 건전한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추천을 최근에 안 했는 거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저희가 여러 번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도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약해진다. 그것은 이 업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인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이제 주식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은 한정적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른 이제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아 이건 주도주다 생각하면 그걸 밀고 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나오는 이제 이슈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팩트적인 부분 자체를 분석을 하고 발전적인 방향이냐 아니면 후퇴적인 방향이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현재 이 구간이 2차전지가 여전히 발전적인 방향 안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지금도 이제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여전히 이런 소재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착공되고 있는 곳도 많다. 지금 완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곳도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동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4분기, 그 내년 1분기 가동된다는 거거든요. 그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그런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었을 때 시장은 더욱더 열광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오늘 나왔던 얘기가 이게 우리가 과거에 봤던 내용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소재에 대한 전략 무기화. 그래서 이제 소재에 대한 전략 무기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리튬이나 리켈이라든지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차세대 소재에 대해서, 심지어 실리콘 응극제에 대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포스코 그룹인데, 일적인 예로 지금 보시면 이제 리튬에 대한 부분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자체보다는 조금 더 늦어졌던 것도 있습니다. 일부 연기됐던 부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연기됐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니거든. 취소됐다는 게 아니고 일부 시기적인 부분 자체가 연기됐다라는 거죠. 여전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리튬이나 니켈, 리사이클링, 그리고 이제 차세대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도 여전히 정상적인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이 2차 전지 텐텐베고 원넷 이상로 스페셜, 우리가 이제 화요일에 수요일에 넘어가는 밤 12시 하는데 이거 일주일 전에 녹화를 합니다. 이번 주에 또 나가는 게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나갈 겁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또 제가 앞서 봤던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방금 봤던 그런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이라든 또는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중장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앞서 이제 차트로 보셨다시피 단기적으로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는 기업들이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 에코프로 그룹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로 봐야 돼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이 시장 자체가 주도주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도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급락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가 빠지면 반도체가 주도주가 아닙니까?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종목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주도주에 대한 순환매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가면 시세가 상승하고, 시세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 계속적인 순환매를 돌리고 있다. 어디에? 주도주에 대해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급하게 추격 매수로 쫓아가서는 안 되는 시장이고, 우리가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조정이 나온다면 그 조정을 인해가지고 저가 매수를 참여해보자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봤던 2차전지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 악재 터져서 빠졌을 때도 신고가 갈 수 있다. 그죠? 지금 매수하는 어떤 거 사라 했어요? 리튬이라든지 양극재 기업을 봐야 된다 했죠. 응? 곧 수문호재 나온다. 언제 나온다 했습니까? 9월달 나온다 했어요. 근데 지금 9월달 초가 이제 됐는데, 왜 2차전지 얘기 안 하냐. 이제,
이제 9월달 됐는데 우리가 그 정도는 조금 이 시장을 통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마음도 저는 있어야 된다 보거든요. 뭐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막 인스턴트 먹듯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가지고 우직하게 보다 보면 그것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현재는 나타나고 있으니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은 저가에서 주도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보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볼 수 있다. 지금 포스코가 오늘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는데, 자, 포스코 그룹의 투자는 미래 성장을 향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봤던 자료입니다. 뭐예요? 철강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까지의 캐시카우, 어떻게 보면 매출의 50%, 영업이익의 50%라면 이제는 소재 분야, 어떤 소재, 바로 2차전지 소재 분야를 앞으로는 더욱더 크게 보겠다라는 얘기고, 이게 2023년에서 2025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매출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철강 매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철강 매출 자체가 철강 매출이 줄어들고 대신에 2차전지 소재가 늘어나는 그런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포스코 그룹의 큰 정책 방향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철강, 두 번째 스마트 팩토리, 세 번째 2차전지 소재,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청정 에너지.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이 부분 이걸 딱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로 딱 중심을 딱 잡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철강이라는 캐시카우 위에 스마트 팩토리 대표하는 업체가 어딥니까? 포스코 DX잖아요. 응? AI, 로봇 얼마나 올랐습니까? 응? 양극재 공장 얘기하고 음극재 공장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 어딥니까? 포스코 DX지 않습니까? 왜 올랐습니까? AI, 로봇 때문에 올랐습니다. 6천원짜리가 지금 저만큼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2차전지 소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미래 성장적인 부분 자체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하루 이틀 빠진다고 해서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현재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우리가 좀 더 우직하게 갈 수 있는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하시면 좋겠다. 지금 이제 이 포스코 그룹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포스코 아르헨티나에 대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포스코 리튬 솔루션 다 리튬입니다. 소재. SNNC 니켈 내년 1분기에 나온다고 하죠. PLSC 폴란드 법인에 있는 폐배터리, 자 리사이클링 포스코 HY 클린메탈 블랙 파우더를 분류하는 작업하는 걸 이 우리가 전공정 또는 후공정 또는 상공정 하공정이라고 이 PLSC는 블랙 파우더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 고철 덩어리들을 리튬 배터리를. 자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음극재, 자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는 전고체 배터리, 하나는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아직까지 여물지도 않았습니다. 꽃도 안 피었다, 꽃도 안 피었다, 열매도 안 맺혔다. 왜 황금알은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거를 왜 거위 배를 아이고 조금 익었으니까 달걀 한 개 빼먹고 끝내야겠다, 자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현재 흐름 자체를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보자. 오늘 물론 레포트 발 이슈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거고, 일전에 삼성증권에서 또 레포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이슈였는데 지금은 이런 주도주에 대한 순환매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련된 기업들 하나씩 보시면 이제 우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2차전지 소재, 우리가 중간 소재보다는 이제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면 리튬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앞서 봤던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면서 철강 업종에 대한 매출 이상이 넘어가는 것이 2025년까지를 보고 있는데,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2차전지가 얼마만큼 빠르게 성장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될것 같고, 자, 우리가 이거 마찬가지로 8월 17일에 빠졌을 때 포스코홀딩스 저가입니다. 여기서 저가기 때문에 이 52만 53만 원대가 버텨주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때 저희가 유튜브 그리고 와우넷 공개 방송 때 같이 열어놓고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딱 저가 찍고 현재까지 반등 나왔고 다시 조정 보이고 오늘 또 다시 한번더 돌파 신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한번더 이렇게 다시 한번더 추세를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자, 오히려 이제 저가가 요 자리에 이제 진행이 됐는데, 자, 요 자리가 지금 현재 이제 52만 53만 원 자리가 월봉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를 좀둘수 있는 자리를 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요 구간 자체가 이미 저가를 한번 형성했던 자리니까 쉽게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락을 했을 때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저가를 잡아 놓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자,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 들어서 한번 20% 이상 상승하고 난 다음에 건전한 조정이 지금 쭉 들어왔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중간 소재 관련된 양극재, 음극재 관련된 부분이 이제 8월 달 수출 동향이 여러분들의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우리가 지금 현재는 조금 부족한, 눈높이가 조금 낮게 잡힐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9월 달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8월 때 조금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고, 대신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더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끼일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더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차트적으로는 큰 의미를 좀 두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제 한번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바닥에 나왔던 자리를 쉽게 이탈하지는 않는다 라는 부분으로 저는 접근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오늘 포스코 DX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오늘 12% 또 떴다, 그죠? 최근에 시장에 대한 주도주 패턴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AI 로봇 번갈아 가면서 주도주 패턴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DX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AI 채용직 공고를 올려놨어요. 포스코 그룹의 AI와 로봇은 뭐다? 이 포스코 DX가 하는 거예요. 자, 삼성 그룹에서 삼성 관련된 로봇 회사가 뭐가 있다 했어요? 세 군데를 했죠. 삼성 SDS. 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 또 지금 신고가 가고 있잖아요. 또한 가지가 스맥이라 했죠. 스맥이 지금 며칠 만에 이만큼 올랐습니다. 과거 삼성 테크인에서 분사했던 이유만으로도 이만큼 올랐습니다. 직접적으로 삼성과 관련됐지 않은지는 아직까지 재료가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 이력 때문에. 저또한 가지 이제 앱노그, 앱노는 이제 AI 쪽이, 정확하게 보면 이제 앱노는 삼성 SDS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 그룹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스마트 팩토리화 하는 기업이 이제 포스코 DX라는 거예요. 그럼 앞서 얘기했던 청정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포스코 엠텍 되겠죠. 포스코 엠텍. 자,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죠. 바닥 신호 나오고 뽑아내고 다시 뽑아내고 뽑아내고 이만큼 올랐다가 바닥 신호 나오고 뽑아내고 지금 추세가 어때요? 좀더 계속 넘어가는 이 포스코 그룹에서 대한 이 흐름들, 지금 포스코 엠텍에 대한 차트가 포스코 퓨처엠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또 에코프로도 한번 같이 볼게요.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자, 바닥 신호, 그리고 오늘 조정이 나타났지만, 자, 앞서서 지금 현재 다중 바닥을 붙였던 자리가 자,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자, 100만
101만 원, 101만 원짜리인데 이런 구간은 또 쉽게 깨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자리를 보고요. 자,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도 자, 여기서 이제 바닥을 한번 형성했는데 지금 오늘 그 자리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이런 30만 원대 밑으로는 또 저가 매수로 우리가 돌입할 수 있는 자, 그것도 금량. 자, 금량은 지금 현재 조금 뽑아냈다, 그죠? 뽑아내고 현재 또 다시 나오는데 요 자리가 한번 이탈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우리가 이제 11만 6천원 밴드 정도는 한번 이탈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자리가 다중바닥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이 조금 낮아지고 저점이 이제 반등 자체가 계속적으로 낮게 잡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툭 떨어지면 오히려 그때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 자,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현재 바닥 신호 이후로 반등 붙였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여기 저가 권역까지 한번 내려오는 상황들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약간 이제 21선 밑으로 내려왔지만 지금 이제 큰 그림상에서 보면 자 어때요? 지금 바닥을 한 번씩 다졌던 자리거든요. 그죠? 바닥을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붙인 이번 반등 안 올라온다면 그때는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고기가 지금 현재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한 11만원, 12만원대 대신 여기서 이제 돌려낸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자, 그 자리에서는 지금 상단에 있는 한 17만원 선까지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내일이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화. 자, 최근에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정유주들이 재평가 받고 있는데 LG화학의 장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석유화학 제품을 함께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현재 LG화학은 2차전지 뿐만이 아니라 이런 업황에 대한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바닥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그 지지점으로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중장기적인 성격에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가격은 저렴한 가격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그룹을 얘기하다가 나머지 우리가 또 다른 여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몇 가지도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포스코 홀딩스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2차전지 관련돼서 이런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 전략 무기화, 에너지의 전략 무기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재평가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보고, 너무 이제 이런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막 급등주처럼 그렇게 움직임을 기대하시는 것은 저는 좋지 않은 거라고 봐요. 오히려 이제 그런 움직임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을 두고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이 대형주를 봐야 된다. 사실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큰 변동폭은 그날이 특별한 날입니다. 사실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움직여서 추세적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걸 감안하셔 가지고 본다면 충분히 또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또 7만 명 이상 또 구독자를 진행하고 있고, 이상로의 텐텐베거 한국경제TV 매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반드시 잡아가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구독하기, 좋아요 또 많이 해주신다면 더 좋은 재료로 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영상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도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